지아의 썬데이 기탐. 네, 썬데이 기탐 시작합니다. 무어 솔로 디스토션이에요. 솔로를 위한 하이게인 디스트. 예, 솔로 하이게인 디스트고요. 모두가 내추럴, 타이트, 클래식 이렇게 있네요. 예, 모두별로 설정해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짠! 150g. 자, 뭐 이거는 150g으로 그냥 책정 다 이제 안정하고 다 책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리 들어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탐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예! Yeah. 짠짠짠 무어 어디로 지금 계속 쭉 달려보고 있어요. 네, 앞에는 공간계 계속했고요. 오늘 같이 소리 들어볼 기어는요, 디스토션 솔로라는 이름의 예, 페달이에요. 얘가 솔로 할 때 그쵸 발부라는 건가요? 딱 이름만 봐도 여러분들 알 수 있겠지만 솔로를 위한 그런 뭐 하이게인 디스토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타 솔로가 아니라 솔로가 치라고 하는 건가? 네? 네? 솔로들이 이제 집에서 집에서 이렇게 혼자 솔로로 놀으라고? 예. 왜 이렇게 내 기타는 개인이 부족할까? 뭐. 이래서 여친이 없는 걸까? 뭐 이러다가 이걸 하나 사면 여친이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평생 솔로일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이름 때문에. 그래서 색깔이 딱 솔로 색깔이야. 추워 뭔가. 네. 아 나. 이 가격대는요 공간계보다 10,000원이 비싸요. 98,000원. 오. 그럼 뭐 그래도 디스토션 그, 치고는 싸죠. 예. 엄청 지금 가격으로 거의 밀어붙이는 느낌 무어입니다. 자 그럼 소리 들어볼게요. 얘는 앰프 게인 진공관 풀 튜브 진공관의 앰프 게인의 사운드를 표현을 해내려고 굉장히 많이. 서해 라이어트. 네, 라이어트. 예. 서해 라이어트. 그렇게 뭐 들어보니까 어떠셨어요? 라이어트를 제가 이게 무슨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어저께 쳐봤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랬더니 예, 거기 저기 동년에 놀러 갔더니 수리가 들어왔더라고요. 써. 아. 근데 다 고쳐 갖고 딱 들어오니까 뭐 좋은데. 뭐랄까 좀 차갑다 그래야 되나? 역시. 아. 예, 그래서 이것도 그런 느낌으로 좀 제작이 됐나 봐요. 네. 궁금해지네요. 네. 갑자기 궁금해지죠. 예. 자, 펜더 갈까요? 마샬 갈까요? 마샬로 한번 해보죠. 얍, 뭐. 알겠습니다. 마샬 자, 마샬로 가겠습니다. 자, 개인 가운데에 놓고요. 그냥 얼핏 듣기로는 진공관 느낌의 그냥 까칠함이 좀 있긴 하네요. 네, 네. 지금이 뭐죠? 노멀. 지금 노멀로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가 뭐라고 써 있어요? 타이트. 타이트. 타이트에 놓으면 좀 타이트하다. 아, 근데 미들이 약간 더 살아있는 엣지가 좀 있네요. 자 밑으로 내려보면 클래식이에요. 얘는 좀 빈티지 사운드. 좋다. 육중하게 좋네요. 생각보다 좋네요. 제가 그냥 시연 삼아서 그냥 동영상 찾아보고 제가 들어봤는데 그때는 그냥 하이게인인데 약간 뭔가 껄끄럽다라는 느낌이 조금 받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제 앰프 뒤에서 때리는 소리 들어보니까 예, 그 질감이나 이런 것도 나름 자잘하게 빠졌고 그리고 진공관 앰프 특유의 거친 면도 있고 좀 그 진공관에 뿜어져 나오는 좀 공간적인 느낌도 약간 있는 약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막 차갑지는 않아요. 그렇게 써 라이엇보다는 네, 좀 더 노멀하게 나온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팬더에 한번 아, 더 불러보죠. 여기 노브가 두 세 개가 있는데 여긴 레벨이에요. 역가가 되게 세요. 그래서 조금만 올리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숙제 효과로도 굉장히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는 노브는 톤 노브예요. 방금 톤 노브를 만졌잖아요. 네. 보통 톤 하면은 그냥 뭐 밝고 어둡고 막 이 정도 느낌인데 얘는요 진짜 톤의 역할을 충실해야 된다고 할까? 장벽을 가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 나죠. 레벨 네. 효과도 조금 더 살아있게 되고 아주 다크한 데서부터 네. 아주 브라이트한 네. 데까지 선명한고 네. 그런 느낌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우선 노멀 사운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노멀 이런 것들이 좀 험버커에 좀 많이 험버커 픽업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느낌이고요. 기타 바꿔서 오케이. 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샤 갑니다. 오. 자, 올릴게요. 타이트. 오. 자. 팬더고요. 팬더요. 뭐 솔로 하이게인 디스트라고 하는데요. 전체적인 하이게인 디스트의 그 백킹 느낌에서도 좋아요. 중중거리는 그 완전 살아있기 때문에 좀 헤비한 음악이나 아니면 뭔가 자 노멀한 락이라고 해야 되나? 예, 예. 예. 그냥 그런 뭐 이모콩어라든지 뭐 노멀 락에서도 굉장히 그 잘 막, 어울릴 것 같은 뭐 메탈코어까지는 안 되고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되고, 괜찮네요. 예, 세미럭 정도에 오 되게 괜찮네요. 이거 들어보니까 솔로가 솔로 할 때 치르는 게 아니라 혼자 치르는 건가? 밴드에 기타가 한 명밖에 없을 때 밴드에서 솔로 기타 네 그거밖에 없을 때 백킹과 솔로를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분들 이거 좋겠네요. 예. 괜찮네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부스터 하나 딱 해서 딱 그러면 그게 이제 솔로겠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이게 부스터 효과도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은 그냥 TS9 하나 9에서 뭐 이렇게 써도 되고요. 오. 네.
좋네. 괜찮네. 아 보통 TS9하고 이렇게 물리면 하울. 지저분해져. 아 노이즈 감당 안 되죠. 막 이러고. 그렇죠. 아 아까 그 기억이. 어 아까 아, 그거 아까 너무 고장 난 기억. 어 근데 이게 지금 그 드라이버와 드라이브 계열 두 개를 같이 했는데 전혀 이질감 없이 네. 딱 잘 나왔죠. 좀 뭔가 톤 부스팅도 확실하게 되고요. 어 부스터로도 좀 더러운 부스터로 네. 사용을 하셔도 무난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힘이 가지고 있는 힘이 조금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힘이, 그렇죠. 힘이 좋아서 뭐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한줄평을 네. 드리겠습니다. 네. 그 전에 시청자 한줄평 예 드리겠습니다. 소틱 소울 드리븐. 자 여기서 이제 한줄평 좀 많이 주셨는데요. 정말 많이 주셨어요. 에이시 부스터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느낌이라는 그런 평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드라이브 사우드가 좀 블루스에 좀 비슷한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들 많이 주셨네요. 이 중에요. 근데 사기에는 약간 블루스 쪽으로 많이 출시되지 않은 만큼 쓰임새는 부족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조폭 엽기토끼님. 시그니처까지 나온 경우라면 다시 생각하기도 하는 이런저런 그런저런 이펙터 같네요 라고 하시면서 빌려는 서벌티어라고 빌려는 서벌티어? 사기는 좀 그렇다고 하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자꾸 얘네들이 막 페일톤이나 무오디오가 자꾸 나오니까 네. 아무리 부티크 앰프, 부티크 이펙트라도 흔들립니다.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야, 내가 그 정도 돈 갖고 저거 소리 하나 더 들으려고. 가격대가 가장 먼저 네. 걸리고요, 사실은. 자꾸 흔들려요. 네. 흔들다 보면 넘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페일톤이 소틱을 사겠죠. 무호가 살 수도. 같은 회사라니까. 무원합해. 밀지 말아요. 진짜 믿는다니까. 다른 회사에 무원랑 베일토는. 나도 확신을 못하겠다. 확신은 없는 거야. 계속 빠져드는데. 아 네. 아무튼. 세상에서 네. 가장 정확한 얘기는 세상에 정확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게 가장 정확한 얘기죠. 그렇죠. 예. 계속 우기면 되는 그런 네. 세상. 이런 빌어먹을. 네. 네, 한줄평 들어봤고요. 더 멋진 한줄평들 써주시고요. 또 이렇게 많이 다뤄주셔서 계속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한줄평 오늘 솔로에 관한 한줄평. 이게 그 앰프랑 상성도 좋고요. 기타 톤도 안 깎아먹고 같은 드라이브 페달 뭐 다른 회사의 드라이브 페달하고 잘 맞고 팔방미인인데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예.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여자친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입니다. 아 이렇게 또 치고 들어오시나. 네. 와. 자 그럼 저도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드라이브계에 굴러다니는 돌 사운드. 사운드 넣어줘야 돼요. 네. 흔하다는 게 아니라 그런 돌 같은 사운드다. 네. 이제 서걱서걱하긴 서걱서걱해요. 네. 그리고 요게 저기 우리가 봤을 때는 별로 가변성이 없어 보입니다만 우리 마샬로 들으면 가변성 괜찮습니다. 이거. 네, 클래식, 모던, 타이트가 확실히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변합니다. 말로 한 번 더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요. 노멀은요. 그냥 드라이브 노멀은 진짜 노멀이에요. 그 말 그대로. 네. 타이트는요. 미들과 그 베이스 부스터가 확실히 돼요. 확실히 돼요. 그래서 딱 줘요. 그래서 충분히 징징거림도 나오고요. 네. 충분히 손에 댐핑감도 살아나고요. 네, 좀 더 약간의 볼륨 업도 되고. 네. 그리고 그 노멀 빈티지는 말 그대로 빈티지. 좀 더 자글자글함의 그런 진공감 느낌이 약간 더 나는. 그리고 중간에 기타를 우리가 한번 바꿨는데 험버커하고도 잘 어울리고 싱글하고도 아주 나는 싱글하고는 안 어울릴 줄 알았어요. 와우. 근데 진짜 좋네요. 예, 네, 진짜 아무나 예. 들고 쓸 수 있는 네. 생긴 그러니까 생긴 거 첫 인상 첫 시연 내 비해서 가면 갈수록 매력이 돋보이는 그렇죠 이런 또 쓰기도 쉽고 예 네, 반전 있는 그러네요 뭐 저 이펙트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케이크 대 와인 점 드리겠습니다. 와인 대 케이크 몇 대 몇? 7.5 8.5 예 저 7.5 준 거 이해 가요. 근데 저 8.5 준 건요. 네.
제가 이제 드라이브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제가 네. 그랬을 때 드라이브 고를 때 되게 고민 많이 하거든요. 아. 사실 그게 고만고만해 보이고 하는데 네. 제일 쉽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첫 드라이브로 그냥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점수를 높게 준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자, 좋네요 솔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이름은 좀 다시 한번 작명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솔로라는 거랑 이 얘 성질하고 이름이 좀 안 맞아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네. 솔로라면 뭐, 좀 더 쏠 것 같고 뭔가. 예, 뭔가 좀 막 확 막 이럴 것 같아요. 개성이 되게 강할 것 같고 하는데. 아주 잘 묻습니다. 잘 묻네요. 자, 그럼 사람을 외관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이펙터도 네. 외관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더블 더블은 이불로 이름으로 평가하셔도 됩니다. 예. 자, 모든 걸 다 직접 경험하시고 평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솔로와 함께 해본 리뷰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따당. 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